안전처 장관 나와주십시오.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죠. 지금 인터넷에는 일본 도쿄도에서 만든 이 도쿄 방제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안전처 매뉴얼 비웃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상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 그 안전처 장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고가 나거나 또는 저들이 연구를 해서 대비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를 뭐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5.8 규모가 저희 7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간척이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3분 이내에 발송하도록 태세를 갖췄다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10분이 지났어요.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기상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저희 국민안전처에 3 내지 5분 후에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도 1분 40초, 1분 50초 이렇게 됐는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해지니까 5분이 된 겁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 시 5초 이내에 경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에서는 지금 10초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km를 갔다 오면은 25초 만에 피해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100km 안에 있는 데는. 그래서 일본은 10초 이내에 그것을 해줘야지만 15초 동안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그런 시스템을 기상청이나 저희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6.5 규모 이상의 지진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들은 그 6.5도 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실 것을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